당시 공장인데 고개 놓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아,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 인생은 자전거 타는 거에서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배울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자전거 페달을 밟으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갑니다. 아, 그런데 맨 처음 배울 때는요, 자전거 페달을 밟는 순간 바로 고꾸라집니다. 바로 넘어집니다. 어, 경험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는 하죠. 하지만 어쨌건 간에 모든 시작을 하려면요, 일단 밟으셔야 돼요. 일단 페달을 밟으셔야 어떻게 앞으로 나가 봐야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걸 두려워해서는 자전거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페달을 밟는 거. 거기서 자신의 속도를 내는 것. 비록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아프겠지만 그래도 페달을 밟는 것. 이게 우선이라는 것.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페달을 밟으셔야 합니다. 힘내시고요. 밟으십시다. 달려갑시다. 가봅시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 제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조권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네. 아, 고대의 노급과 관료전이 있다면 고려시대에는 전시거가 있다. 뭐 앞에 태조 왕한테 역분전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이미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복습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역할에 따라서 토지를 나누어 준 것, 역분전, 태조 왕건 때 논공 행상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광종의 숙청 속에서 호족들을 날리는 거야. 퐁퐁퐁퐁 날리면서 그 빈자리에다가 이제 관료들을 꽂아 넣게 되겠죠. 그럼 그 관료들에게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챙긴 게 바로 처음으로 정한 전식과, 경종 때 처음으로 정한 시정 전식과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시정 전식과의 내용을 보면요. 자, 일단 전직과 현직에게 모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퇴직하고 나서도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연금처럼 네, 퇴직하고 나서도 지금 이렇게 지급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시정 전식과에 좀 독특한 어떤 그 용어가 하나 들어옵니다. 뭐냐면 인품이라는 게 고려가 되고 있어요. 인품. 인품이라고 하는 고려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이 역분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 선생님의 인품이 참 훌륭하십니다. 네, 맞죠. 근데 그런 인품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이 과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는데 토지와 임야를 나누어 주는데 이게 서열에 딱 맞춰가지고 또 나눠주다 보면 요 밑쪽에 있는 월급을 많이 못 받는 이 집안이 개국 공신 집안이야. 아, 그러면 여전히 이거 좀 부담스럽지 않냐는 거지. 그래도 개국 공신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가문의 그 품격이 있지. 요거를 좀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올려주는 거지.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뭐, 이, 저, 역분전에서 전식과로 완전히 지금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아, 이 어떤 그 가문을 좀 바라보는 어떤 그런 어떤 흔적들이 좀 남아있는 것. 이게 이제 시정 전식과라는 얘기죠. 이게 과도기적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개정 전식과로 와요. 이제 개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예, 개정판. 예, 한번 전식과를 개정한 거야. 예, 목종대인데 목종은 이제 여러분들 어떤 왕이냐면 여러분들 그 앞에서 배웠죠. 강조의 변. 강조의 변. 네. 그 2차 거란 침입했을 때 왜 강조의 변, 그다음이 그 양규의 활약, 그다음이 이 현종의 나주 피신 있었잖아요. 이 강조의 변 때 결국은 이제 하게 되고 강조가 세운 왕이 이제 현종이 되는 거예요. 어쨌건 네, 그런 인물인데 이 개정전식과를 보면요.
드디어 인품이 없어져요. 자, 이제는 정말 그 전현직의 그 과, 그 품, 거기에 따라가지고 토지를 지급하는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이제 정상적이죠. 이런 모습들이요. 그죠?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가. 문종 때가 되면 경정, 경은 뭐냐면 다시 경자야. 다시 고쳐서 정한 전식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전현직부터 쭉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면서 점점 토지 부족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문종 때가 되면 현직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 토지를 지급한다는 모든 의미는 모두 다 수조권이다 라는 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수조권에 기반한 토지 제도가 역분전에서 전식과 제도로 바뀌는 그 모습들, 이게 고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과 관련된 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 그 고대 정전이 있다 그랬는데, 자, 이제 고려시대 이제 민전, 백성들의 토지란 얘기예요. 요게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요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취제도, 세금을 걷는 제도. 자, 세금을 걷는 제도 고대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마을에 얼마만큼 토지가 있고 이 마을에 얼마만큼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기준을 적는 문서. 그 문서를 뭐라고 한다? 민정문서. 왜 그 서원경, 청주, 예, 거기서 만들어진 민정문서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거기는 토지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이제 고려시대로 오면서 이게 좀 분화가 돼요. 예, 문서가 분화가 됩니다. 두 개로 나뉩니다. 토지 따로, 사람 따로. 예, 왜냐면 토지에서는 조세를 거둬야 되고, 사람한테는 역, 노동력을 지금 증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책 하나로 하긴 좀 어려웠던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토지를 적은 문서를 양안이라고 합니다. 양안. 이건 이제 토지세를 거둘 수 있고요. 또 이제 특산물도 거둘 수 있겠죠. 그 땅에서 나는 특산물이 있으니까 이게 조세와 공납과 관련된 게 양안이겠고. 그 다음에 호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안이 있고 호적이 있는 거야. 민정문서가 문서가 이렇게 나뉜 거죠. 이렇게 나뉜 거죠. 그래서 호적. 자, 그래서 호적은 역. 네, 역. 네, 그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군대를 간다든지 그런데 또 이제 동원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 그래서 양안과 호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공부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수취제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고려 사람들의 그 경제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경제 활동을 했을까? 자, 먼저 갑니다. 자, 농업입니다. 자, 농업은요, 논에서는요, 이양법. 네, 이양법을 주로 시행했습니다. 자, 이양법이 뭐냐면요, 이양법은요,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는데, 요 이양법이라고 하는 건 모내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잖아요. 왜, 모판에다가 따로 심었다가, 한 5월쯤 되나? 이제 논에다가 이제 물을 집어넣고 옮겨 심는 거. 이거 이양법이라고 하거든요. 요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건 조선 후기를 가서고요. 고려시대 후기, 예, 후기가 되면 일부 지역에서 이제 이양법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구나.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직파법이 유행해요. 예, 직파법. 이 직파법은 뭐냐면 직접 파종하는 거예요. 직접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이렇게. 이양법은 이게 줄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적인 모습이고 일부 지역에서만 이양법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을 키우는 방법, 농서가 있는데요. 그 농서의 대표적인 농서는 농상지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전기 세종 때 농사, 직설 뭐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이 원나라, 이암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에서 들여왔던 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이 아니야. 이 세종 때 농사직설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 풍토에 맞지 않아요. 이거 원나라 농서니까 우리 땅 기후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경험에 맞는 책을 만들라라고 해서 세종이 명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농사직설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구분을 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밭은요, 윤작법, 뭐 2년 3작, 네, 뭐 이렇게 특히 콩이 이게 그 땅을 굉장히 거름지게 만들어준대요.
예, 그래서 그 중간중간마다 콩을 심어가지고 땅을 좀 이렇게 돋궈주는 그런 역할들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기 목화죠, 목화. 목화죠, 목화. 아, 문익점, 아, 너무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문익점. 네, 문익점. 오케이. 자, 그래서 농업에서 이 고려시대 때 문익점 너무너무 유명하신 그런 분이죠. 으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활동입니다. 상업활동인데요. 자, 먼저 국제무역항으로 유명한 것은 벽란도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무역항이 어디가 유명했냐면 울산이 유명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왜? 수, 경주와 가까우니까. 똑같아요. 이 벽란도도 예성강 어구, 즉 이 개경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은 대부분 사치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서울,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개경이 되겠죠. 그 개경과 가까운 곳이 국제무역항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국제무역항이 있고요. 예성강. 이규보가 이 예성강 거기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아, 거의 배들이 거의 그냥 주차장처럼 서 있습니다. 주차장처럼. 얼마나 많은 배들이 오고 가면 주차장처럼 서 있는 그 모습들을 시로 남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오니까 이 당시 고려라고 하는 이름, 예, 이 당시 고려라고 하는 이름이 드디어 외국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 우리가 코리아라고 불렀던 그, 우리가 코리아를, 우리를 우리나라 코리아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때 이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불려졌기 때문에 코리아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뭐 노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무역을 하려면 여러분들 이제 외국어가 좀 있어야 할 거니까 이건 영어, 저 지금은 이제 영어 회화집 뭐 유명한데 이 당시는 뭐 중국 회화집 뭐 이런 거 이런 게 또 있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화폐.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경제 파트에서 시험에 잘 나온다면 요거 벽란도 잘 나오고요. 요거 화폐 잘 나옵니다. 고려 시대 때 화폐 중에서는요, 그 활구라는 게 있어요. 활구는 고려 그 지형의 모습, 고려 모습을 이렇게 본따가지고 만든, 쉽게 얘기하면 은 덩어리예요. 예. 지금으로 얘기하면 실버바. 실버바. 네. 은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국제무역항에서는 왜냐면, 은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잖아요. 금과 은은 뭐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금은 가져가시면 어디든지 이거는 이제 바꾸면 그 나라의 화폐를 살 수가 있어요. 이 당시 이제 그 은이 또 굉장히 많이 쓰여진 것이죠. 그 다음에 성종 때, 어우, 성종 많이 나왔습니다. 최승로의 시무이 18조에다가 네, 그 또 뭡니까, 그 서희, 예, 서희가 활약했던 그 시대 강등육주 성종. 근데 이 성종 때 철전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철전, 철로 만든 동전이라는, 철로 만든 화폐라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전이 있는데 뭐 그 이전도 아마 있었겠지만 어쨌든 성종 때 여기 이제 굉장히 꽤 오래된 건데 건원중보라는 게 있어요. 건원중보. 예, 건원중보. 성종 때 건원중보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 좀 해주세요. 성종 때 건원중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숙종 때는요, 해동통보라고 있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 잘 봐. 고려시대 숙종. 앞에 내가 설명드렸는데, 숙종. 뭐가 있었지? 동북구성. 그죠? 동북구성. 아, 그건 예종이구나. 그, 저, 윤관의 별무반. 별무반이 만들었던 시점이 숙종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에 의해서 동북구성 확보는 예종이고요. 이 숙종 때 해동통보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재밌다? 고려도 숙종이 있지만 조선도 숙종이 있잖아요. 그죠? 조선 숙종도 화폐와 연결되어 있어요. 조선 숙종 때 굉장히 널리 통용된 화폐는 뭐냐면 상평통보예요. 이름도 비슷하지. 예. 고려 숙종은 해동통보, 조선 숙종은 상평통보. 오케이. 요거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런 것들을 이제 유통시키기 위해서 주전도감, 네, 주전, 짠! 예, 돈을 주조하는, 만드는 도감, 임시기구라는 것이죠. 이런 주전도감을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유통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정부는 유통을 시키고 싶지만 이게 안 돼요. 왜냐면 가치부여가 안 되니까. 내가 그, 저, 이 해동통보에 이걸 가져오면 쌀로 바꿔준디? 진짜? 너 싫어. 난 못 믿어. 이런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현물, 네. 쌀, 옷감 이런 걸로 바꿔줘야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가치 부여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화폐가 유통되는 그 시기는 조선 후기로 와야 돼요. 예, 상평통보가 최초로 유통이 가능한 화폐, 역사상 가장 최초였던 화폐가 상평통보가 되는 겁니다.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영상점,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들이 있어요. 뭐 서적점, 서점이죠, 서점. 다점, 다점은 뭐냐면 이제 다방, 네, 차. 고려 또 이 차 마시는 게 또 다실 유명하거든요. 다점.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상점. 이런 데서는 어떻게든 화폐를 좀 써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전. 자, 이 시전,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시전에서 경시서라는 게 있습니다. 경시서. 이 경시서는 뭐냐면 상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것. 예를 들면, 기증왕 때 여러분들 경주에 동시를 세우잖아요. 그 동시를 관리 감독하는 게 동시전. 이라는 걸 만들었죠. 똑같아요. 고려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전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라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경시서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평창. 네, 늘 항상 평, 똑똑하지 물가를 조절하는 창고. 그래서 상평창이라는 물가 조절 기구도 있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시서, 상평창이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쨌건 간에 일반 백성들은요, 그냥 예, 자급자족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급자족, 예, 그냥 스스로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 쓰는, 그러니까 물류 교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지배층들만 뭐 병란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 요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되겠네요. 이건 조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공업에는요, 관영 수공업과 소 수공업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향소, 부곡, 향부곡, 소. 소. 소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고려시대 때. 망이 망소이의 난, 공주 명학 소 있었고, 몽골과의 항쟁 속에서 다인철소, 충주에 있는 다인철소의 몽골과의 항쟁도 있었고, 그죠? 이런 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려 후기에 되면요, 민영수공이 발달하고요. 이 민영은 이제 민간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사원이 또 이런 수공업이 또 발달합니다. 사원하면 이제 사찰 아니겠습니까? 절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원수공업도 또 유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